내 밑줄 긋고 네모 긋고 잘하고 문제 보면서 찾으러 가면 되지.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하늘이 해결해 줄수 있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게,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은 신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하늘은 뭡니까?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우화,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했다. 인간의 모든 일을 하니까 왕조의 탄생과 변천까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늘이 하는 거래. 짱이네. A라고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면 바로 6번 문제 풀러 가야지. 방금 읽은 거에서 1번.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존재, 하느님 같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 맞죠? 인간의 왕조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한 관계가 없다고 그럴 리가,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늘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지. 3번, 인간이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준다, 그렇죠? 힘으로 거슬 수 없는 신비한 존재다. 맞죠? 길흉화복을 결정짓습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여러분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틀린 거 찾기지. 틀린 거 찾기인데 어떻게? 문장 5개 중에 딱한 단어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읽을 때는 좀 꼼꼼히 읽으셔야 한다. 됐을까? 6번의 답은 2번. 이제 또 계속 읽으러 갈게요.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요구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왜? 똘똘해졌거든. 밑으로 내려가자.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냥 세모 표시해요. 나중에 찾기 쉽거든.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됐을 뿐만이 아니라, 끊어. 순자는 하늘을 신처럼 생각하지 않은 거지.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순자는 밑줄, 하늘을 단지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신이 아니야.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 달, 사계절, 추위, 더위, 바람 등 모든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고, 길흉화복을 줄 수가 없다. 여기 요만큼 묶을까요? 하늘은 뭐뭐 할 수가 없다. 하늘은 어떤 존재다?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삶과 무관하다. 사람들이 치세, 잘 다스려지는 세상, 난세, 어지러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의 기대는 뿐이다. 치세든 난세든 밑줄,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하늘과는 무관한 것이다. 헉, 세상에. 우리 방금 아까 옆에 쫑쫑쫑쫑쫑 써놨던 말하고 똑같지.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은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 순자는 하늘을 자연현상으로 보았고, 순자는 세상 일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요게 두 번째 달랑 내용 끝이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세 번째 단락 보러 갑시다.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과 길이 다르다. 하늘과 인간은 가는 길이 달라.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 자연 현상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고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밑줄 하늘이 이러한 이상 현상을 드러내 길흉을 예시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하늘을 보고서 길흉화복을 예상치 말라.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본뜻이다. 네모의 불구지천 네모 쳐져 있죠? 뜻은 확인해야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요게 불구지천. 불구지천 네모 쳐져 있으니까 뭔지 한번 찾으러 가봐야 될것 같은데, 뒤에 7번 문제 보러 갈게요.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은 빨리 생각나는 대로 써야 돼. 불구지천, 아까 뭐였었지?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뜻을 찾으려 하지 말라. 뜻을 찾으려 하지 말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면 인간 니들이 알아서 해라. 1번.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한다. 그렇지. 하늘 말고 인간. 니은.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인간과 길이 달라. 관계가 없어. 맞아.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 순자 입장에서는 인간에게서 찾아야지.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고자 한다? 틀린 얘기지. 하늘에서 찾는 거 아니야. 인간에게서 찾아야지.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의지를 비판합니다. 맞는 얘기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잘한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또 이어진 부분 보러 갈게요. 네 번째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괄호, 뭐뭐가 아니라, 요런 말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괄호 쳐놔.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어머,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요거 방금 읽은 뒤에 7번의 리을에 해당되는 얘기였었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괄호, 자연현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로,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로, 공포에 떨며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다. 다음 단락은 몇 번째 단락이었지?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이었었네요.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었다. 하늘에 있지 않다, 괄호, 사람에게 있다.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 없다. 나누어서 구별할 수가 없다.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괄호,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고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인 것이다. 따지면 나름 과학자지. 밑으로 내려가서 5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은 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거지. 첫 번째 내용은 어떻게요?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의지가 있는 거라고 봤었는데, 이와는 달리 순자는 아니. 하늘은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야.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죠. 특정 대상, 하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누구에 의해서 순자.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화하고 있다. 1번 정답. 나머지 거 틀리니까 읽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8번 보러 가면 되겠네. 순자와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읽어볼게요. 맹자는 사람 이름 나오면 세모하랬죠?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며,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어머, 하늘과 인간이 서로 관련이 있다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면에서 도덕적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노력하고 수양해 나가면 사람의 덕과 하늘의 덕성이 서로 통한다. 인간에게도 덕성이 있고 하늘에게도 덕성이 있다. 이 말은 하늘에게 의지와 생각이 있다. 이 이야기인데 순자랑 완전 다르지. 첫 번째.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일단 무시해. 하늘은 인간의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하늘이 인간의 근원이야? 아니지. 순자는 하늘과 인간 다르다고 했으니까 1번 탈락. 순자는 맹자와 달리 또 무시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 도덕적 의지, 하늘엔 의지 없다라고 했죠? 2번 탈락. 3번, 맹자는 순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덕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순자는 하늘과 인간은 관계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지. 맹자는 순자와 달리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 에, 인간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노력해라. 이거는 누구 얘기야? 순자 얘기지. 맹자 얘기가 아니라. 4번 탈락. 5번.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맹자는 맞지만 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5번 탈락. 정답은 3번. 괜찮으실까? 네, 일단 정지.